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.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제품을 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. 지금 화면 앞에 보이시는 치즈, 저, 체다 치즈 슬라이스, 이거. 5매 드는 거거든요. 제가 어제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려고 이제 좀 사왔어요. 이게 보면은 뭐뭐 들어갔냐. 딱 보이는데요. 자연 치즈, 뭐, 유진랜드에서 뭐, 이렇게 해가지고. 그레놀라 치즈, 뭐. 우유 식염, 뭐, 유산균, 효소제, 뭐, 산도제, 뭐, 식물성 유지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, 예, 체다 치즈가 97.3% 거의 이렇게 오래 많이 들어갔네요. 70%가 자연 치즈니까, 아무래도. 아무래도 좀. 예, 생각보다 양 많이 드네. 이거는 제가 어제 롯데마트 갔다가 산 거예요. 여기, 5매 드는 건데, 제가 이걸 2봉 사왔거든요. 그래가지고, 한 봉에 2,000, 아하, 한 봉에 1,400, 아, 아니다. 한 봉에 1,200원이에요.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. 5매 드는 거한 봉에, 이거 5매 드는 이거 한 봉에 이제 1,200원 줬어요. 롯데마트 가서. 보통 다른 데 가면 시중에 다른 데 가도 5매 드는 거 1,200원 안할 거예요. 제가 아는 데 가면은 5매 드는 거다 해도 거의 1,800원? 2,000원이나 뭐 다른 데 가도 거의 다 대부분 5매 드는 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. 10매 드는 거부터 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거의 그렇더라고요. 거의 이제 예, 그런 경우가 다 반사더라고요. 거의 대부분 다. 예, 제가 아는 데 가도 5매 정도 드는 건 1,800원, 2,000원 정도 줘야 살수 있겠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롯데마트는 이제 이런 게 1,200원밖에 안 하니까 너무 저렴한 거죠. 이거 초이스 에디인데 초이스 에디라고 어쨌든 간에 이마트 간다. 그 롯데마트 밴드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인가요? 뭐 어쨌든 푸님이요? 저 해당하는 건가요? 뭐 어쨌거나 그 정도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.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치즈가 어제 한봉다 먹었어요. 제 혼자 먹은 건 아니고요. 동생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5번 순식간에 먹어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더라고요, 맛은. 혹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은 롯데마트 가서 이런 1,200원짜리 체다치즈 있으면 한번 사 드셔보세요. 이거 두봉 사봤자 10매잖아요. 두봉 사면 10매면 순 2,400원밖에 안 돼요. 보통 다른 데서도 보통 10매 이상 사려면은 2,000원 넘게 줘야지 살수 있잖아요. 2,400원이 아니고 보통 한 2,800원이나 3,000원 줘야 보통 살수 있잖아요. 3,000원 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치즈마다 뭐 브랜드가 다르다 보니까 비싼 치즈도 있고 조금 저렴한 치즈도 있는데 이마트 가도 5매는 아니고요 3개 네 3매 드는 게 990원 정도 하나에 33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거는 저도 처음에는 이마트에서 이제 막 치즈 막 사고 그랬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몇 번. 근데 롯데마트에 이제 새로 생기면서 이제 요새는 롯데마트 초이스에 이 치즈만 이제 거의 사 먹어요. 거의 편하더라고요, 이 치즈 자체가. 그래서 이제 이 치즈만 거의 먹고 있어요, 이제. 칼로리는 한 개당, 한 매당 60칼로리네요. 6530이니까, 이거 다 먹으면 딱 300칼로리네. 이 치즈 다 먹으면 밥한 공기 먹는 거구나. 내가 보기에도. 이거 치즈 딱, 이 치즈 5매 다 먹으면은, 이제 하루에 이제, 그쵸, 이 치즈 하루에 이제 다 먹으면은, 이제 딱밥한 공기? 정도 먹는 거죠. 하루에, 그니까,
이런 치즈 아마 한세봉 정도 먹으면은 아침, 점심, 저녁 다 먹는 거야. 어쨌든. 근데 치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질리겠다.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. 아,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산 거야. 어제 산 거고요. 소고기 생선 아닌데 이제 과자 있긴 한데 이거 말고 이거 미니 웨어스 딸기 맛인가요? 이거는 제가 그 이제 화요일 날 가서 산 거예요. 제가 그 영상을 제가 버스 소개해드린다 그 영상만 찍어가지고 이 영상 자체는 없어요. 원래 이거 두개 샀는데 딸기 맛하고 바닐라 맛두개 샀는데. 바닐라 맛이 저 약간 이게 드신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만 남아있죠 지금 딸기 미니 웨어스 딸기 분말 뭐 이렇게 들어있군요 오 잠시만 초점이 안 맞아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 아 됐다 죄송해요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서 이게 전부 다 먹으면 393칼로리네요. 하루에 뭐, 하루 정도? 한끼 정도는 뭐, 과자 같은 거 먹어도 괜찮긴 한데, 그래도 웬만해선 과자보다는 밥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. 이거는 이제, 제가 참마트 가서 사는 쪽으로 산 거예요. 제 아빠가 이런 과자만 워낙 좋아하셔가지고, 그래서 그래요.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하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뭐 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제가 뭘 한번 해볼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어떤 건 한번 해볼게요. 예, 네, 아무래도 시청자분이 주신 미션이니까 그 미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만 여기까지. 안녕.